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김천 황금성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Teach my soul to sing your song Even when my eyes can't see When I can't seem to carry on I know your hand is guiding me I know your hand is guiding me 김천 지역의 천주교 전파는 1866년 병인박해가 끝난 뒤 박해를 피해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넘어온 신자들이 교촌을 형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01년 초대주임 김성학 신부가 자라밭골에 초가 한 채를 구입하여 성당으로 사용하다 1934년 고딕 양식의 성전을 신축하였고 2000년에는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성전을 새로 건립하게 됩니다. 기존 성당을 그대로 보존하고 새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붉은 벽돌에 고딕식 옛 성당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이 잠겨 있는데 마침 순례했을 때 수녀님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구성당에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당 왼편에는 병인박해 때 김천 지역의 순교자 유시몽과 동료 순교자 네 분을 기리는 순교자 현양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박해시대 신앙 성조들을 고문하던 형틀을 형상화한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나의 손이 되어다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팔이 없는 예수상을 보니 길을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손이 되어달라는 숨은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천 황금성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